자, 질문하신 대로, 십일조란 게 뭐냐? 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십일조 자체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한 것은 어디 있냐고 하면 말라기서라는 이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구약 성경에 이제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그렇죠. 구약 성경의 맨 끝머리죠. 그렇죠. 3장. 그래서 3장. 3장에서 자. 만군의 예. 만군. 만군. 군대라는 군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십일조. 여러분, 하나님 중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세상에 신의 종류가 수천 가지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왜? 어이구. 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요? 예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수천 가지 신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왜 인간이 돼서 왔어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 없어요. 몸을 가져야만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조건적인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 죽어야만 없어진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시간에 잠깐 던진 그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죄는 죽어야만 없어집니다. 로마서 6장은 죄는 죽어야만 없어진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죄의 삭슨 사망이야. 자, 그래서 사망이냐, 무엇이냐, 영생이냐.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것은 영생은 뭘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자. 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렇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이 그 죄의 종이 되었을 때그 마지막이 무엇이라? 사망이라. 사망으로서 죄는 끝난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죄의 결말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고 짊어지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창조주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창조주가 우리 모두의 죄를 책임지고 어떻게 책임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반드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려면 몸으로 오셔야 돼. 우리 같은 몸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왜?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은 저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근데 사람들 저 왜 죽었냐?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왜 죽었어? 내가 뭐 죽어달라 그랬나?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뭐 죽어달라 그래. 자기가 뭔데? 나를 대신해주고, 아, 나 참 웃기네. 아, 내 죄를 다 책임지고, 나를,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전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전적 타락이라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우리는, 뭐, 왜 죽은지 몰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닫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아이고. 따분해라. 예수님이 막 큰 일을 저질러서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것 같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다 고기나 잡자, 뭐. 참,
3년 반 동안 뭐예요? 했네, 했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고 있을 때 고기도 안 잡혀. 따분히 죽겠어.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죽으신 후 며칠째? 50일? 그날은 무슨 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다 성령을 보내주고. 그래서 제자들은, 아,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 구약 성경을 다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뭘 깨달은 거요? 와, 모든 것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다락방에서, 아, 이건 왜 이렇지? 제사, 모세 제사법에, 그 어린 양을 왜 어린 양이 왜 죽지? 이제 이런 걸 자꾸 기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탁 와서, 와,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은요, 그 모세 제사법에 이제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를 뭐라고 생각한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누군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그렇죠? 동물이라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물이 죽는 것이 내 죄값대로 내가 죽는 것이다. 또 어디로 가요? 자. 자, 그래가지고 동물이 죽는 것을 내가 죽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니까 내 죄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어. 그냥 뭔가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생명을 가진 뭔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피 흘리고, 그래가지고 동물이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아는 것처럼 그 모세 제사법.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피 흘리고 죽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진리도 그 오순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와, 이 모세 제사법도 예수님 얘기구나. 모세 모든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구나. 이런 걸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교는 성령 없는 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율법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아서
이 모든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선지자. 선지자들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선지자의 글도 뭐예요? 잘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진짜로, 자, 내가 왔다. 내가, 바로 내가, 너희들이 성전에서 맨날 죽인, 뭐요? 그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 그 선지자로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양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 그러니까 온전, 그 당시 유대인들 다 십일조 냈어.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들이 내고 있는 십일조는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는 십일조는 온전하지 않아. 왜? 내는 십일조, 내는 이유가 다 무선적이다. 조건적이야. 이거 내면 복 받고, 안 내면 뭐요? 벌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십일조에 대한 간증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 조건적 간증이에요. 제가 십일조를 안 냈더니 뭐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는 내가 십일조를 내야지. 그래서 내기 시작했더니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십일조는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다. 왜? 그런 십일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 복받으면 십일조 내야 돼. 뭐 이런 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십일조는 어떤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개 십일조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거를 받아보면, 박사님, 세금 떼고 난 뒤에 10분의 1입니까? 세금 떼기 전에 10분의 1입니까? 그건 뭐예요? 내기 싫어 죽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11조 내는 것은 11조를 내야 된다는 무슨 감? 의무감. 기독교 신앙에는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야만, 11조를 내야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안 내면 혼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우상신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온전한 십일조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천하 만물, 이 온 우주를 뭐예요? 통치하고, 소유하고. 왜?
창조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거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 통치하고 소유하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통치하고 소유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십일조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부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산에 몇 평은 내 소유고 그래서 했지만 그런가 하면 그런 소유주들은 다 죽고 나면 뭐요? 지 거야 아니요? 아니요. 다 일시적이야. 진짜 소유주는 나다 하나님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당시에는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때 이제 농사를 짓고 하니까 농사 지으면 밀농사 이런 걸 줘서 이제 그 곡식이 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리래. 그러니까 아마 밀 가마니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네 수확이 열 가마니면 한 가마니 달라.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최고의 부자 하나님. 왜 달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하나님의 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래요. 갑자기 최고 부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돼버려? 거지 하나님이야. 왜?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못 먹어. 이거 여러분, 고지 들을래요? 이거는 고지 들을, 이게 진지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일조를 내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 얘기요.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우리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십일조 안 내면 뭐요? 양식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량하고 있다고.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읽고,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갑자기 뭐예요? 십일조 내라. 안 하면 내가 못 먹는다. 밥 굶는다. 그럼 이거 뭐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십일조를 진짜 이해를 하려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 안 되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들어보면 말이 안 돼. 근데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하면 이런 말은 진지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좀 받아야 먹고 산다. 그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코미디라 그래요. 이건 완전 코미디야. 이거를 코미디인 줄 모르고 너무 엄숙하게 읽으면 그거는 더 코미디입니다. 야, 이 코미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코미디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코미디 할까요, 안 할까요? 한국 하나님은 절대로 코미디 안 해요. 이거는 유교적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뭐요? 엄숙해야 돼. 근데 이제, 진짜로 사랑하며 코미디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손자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가 없었어. 왜? 저는 한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로 가요. 그냥, 그때는 그리스도 가고, 심지어는 몬테네그로, 이런 데까지 다 이제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도 있어. 그럼 브라질 가려면, 브라질도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알려져가지고, 온 도시에서 또, 제일 큰 도시뿐만 아니라, 북쪽에 아마존 그 지역, 그리고 남쪽에 그래서 브라질 구석구석을 댕겼어. 그러니까, 손자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손자가 저를, 이 할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 부른지 아세요? 손자 어릴 때. 저를 비행기 할아버지라고 그랬다. 이제 미국말 하면 에어플레인 그랜파. 비행기 할아버지. 왜? 이 할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씩 나타나는데, 자기를 만나는데. 어디 가서 만나야 돼? 공항 가서 만나야 돼. 그래서 비행기에서 탁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한 2, 3일 놀다가 어떻게? 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에어플레인 그랜파.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강장로 부부 이렇게 보면 부러워. 다 손자 손녀들을 맨날 옆 가까이 살고 맨날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제 그런 삶의 맛을 제가 못 보고 살았다니까. 근데 그게 참 아까워. 여기 또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 낳고, 그래서 가까이서 맨날 보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못했어요? 이 중요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생기를 어떻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온 세계를 댕겨도 이제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내 남편이 있고 그 가운데 뭐요? 새끼들 둘이를 딱 가운데 앉히고 데려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앉아 있는 모습을 너무 부러웠어. 네. 나도 저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그 귀여운 손자를, 내 손자를, 1년에 한 번, 많이 봐야 두 번이야. 근데 보는 것도, 일주일, 열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 한 이틀, 삼일이야. 바로 또 비행기 타고 뭐예요? 스케줄 짜진 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손자 보는 스케줄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간신히 잡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하고 있는 그 하루 이틀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손자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손자하고 맨날 같이 안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본 일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데리고 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것도 건강식 한다고 진짜로 맛있는 건 못 사주고. 근데, 제일 그 손자로 하여금, 할아버지가 오면 참 재밌다, 라는 기억을 어떻게 좀 남기고 싶은데, 이제 장난감 사주고, 이제 그런 것밖에 못해. 그런데,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말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자 만나기 전에, 웃기는 거 얘기를 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세대차가 너무 나니까,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웃겨야 돼, 하여튼. 말해서 웃기, 못 웃으면 간지르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웃기고 싶어 하는 웃기고 싶어. 그래, 할아버지를 만나면 참 재밌어. 많이 웃었어.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야 웃긴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진짜 코미디를 한다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몰라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미팅이랑 가잖아요, 미팅.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생들, 미팅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야.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약대생, 음대생, 이래서 미팅 쫙 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뭐예요? 제비뽑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미팅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 왜냐면 처음 만나고 맹숭맹숭 무슨, 뭐 해요? 그러니까, 이 웃기는 코미디를 어떻게 해?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가야 돼. 왜 안 써가지고 하면 잊어버리니까.
근데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 손바닥에도 쓰고 가가지고 이제 그 코미디를 써먹잖아요. 써먹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호박을 만났을 때. 네. 안 써먹어. 그 천장하면 쳐다보고 받아. 그 사랑 안 하면 코미디 할 기분이 뭐요? 안 난다고. 그래서 여기 이 성경절 보면 하나님 지금 코미디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뭐요? 사랑하시니까 코미디 하신다. 망군의 하나님. 미라클 해놓고, 양식 떨어진다. 얼마나 코미디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엄숙하게 읽고 있다고. 그게 또 코미디지. 그쵸.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그 시험해보. 그러니까 11조 내는 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봐라. 시험하여 네가 11조를 내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11조 줘봐.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이거를, 저는 맨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잖아.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야! 이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면 가장, 사람들이, 와, 11조란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근데, 하루는, 이제, 우연히, 딸이 자기가 볼 일이 있어 좀 나가야 되니까 아빠가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저스틴 데리고 좀 놀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따라 그 당시 이제 제가 외국이나 좀 뭐 다른 큰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한 3, 4일 또는 일주일 하고 나면 이제 강사료가 들어와. 근데 그날 강사료로 받은 현금이 3,000불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은행에 입금시키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손자하고, 이제 오늘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드라이브 하자. 근데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우리 손자가 심각하게 할아버지한테 부탁할 게 있대. 그래. 네 부탁이라면 내가 들어줘야지. 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제 우리 그때 우리 딸이 그 손자를 아주 철저하게 뉴스타트를 시키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이렇게 규칙을 세웠대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먹는 아이스크림인데도 무슨 감기기가 좀 있다든가 그러면 안 사줘 우리 딸이. 그래서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 먹기로 돼 있는데 자기가 지금 두 달을 못 먹고 지금 석 달째래.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죽겠대. 감기 끼고 먹어. 죽겠대,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닌 것은 자기도 잘 안 돼. 네, 잘 안 돼. 오늘 무조건 좀 사줄 수 없냐. 그때는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 지금 3개월을 못 먹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제발 좀 사달래. 그래. 할아버지가 사주고, 엄마한테는,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할게.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야! 여러분,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 생기가 중요하다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니까. 음식은 철저하는데 맨날 사랑은 하나도 없어. 생기는 없어. 그럼 그런 뉴 스타트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할아버지 최고. 그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탁 갔어. 한국에도 그 매점 들어왔대요. 31, 31가지, 31 플레이버라는. 그래서 그게 탁 가면 31가지 아이스크림 쫙 있는 거야. 그래서 골라. 그래서 이제 탁 사주고, 이제, 돈을 내려니까, 현금이 없어. 그 3,000불, 100불짜리를 탁 30장 준 그 강사료, 그것만 따로 봉투에 있는 거. 그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봉투에서 100불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때는 아이스크림 한 개, 그게 2불 해서 2불. 2불짜리 사면서 100불짜리 내려니까 좀, 미안하잖아. 이 점은 참, 그 소름 돈 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00불짜리 하나 탁 냈는데, 이제 우리 손자 녀석은 아이스크림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 거야. 막, 좋아서 죽을라 그런 거지. 할아버지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 값 낸다고 돈 한 장 줬는데, 저모는 뭐예요? 98불을 거슬러 줘야 되니, 10불짜리 9개 하고, 1불짜리 뭐예요? 8개 하고, 세니까 오래 걸려, 안 걸려? 근데, 할아버지 돈 한 장 건넸는데, 받는 돈이 뭐예요? 그 정도 뭡니까? 이만큼 봐.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네? 왜 할아버지 한 장 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냐? 아, 그 한 장은
90불짜리야. 근데 아이스크림은 2불이니까 98불을 그 사람 돈으로 받은 거야. 와, 그럼 할아버지, 그 100불짜리 한 장으로 도대체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살 수 있네? 그래서 내가, 아, 50개. 그게 자식이 뭐야? 우와, 그럼 할아버지 50개를 사면 내가 얼마 동안 그 100불짜리를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돈이냐. 자, 한 달에 한 번이면 뭐예요? 50개월이야. 50개월이면 4년 2개월이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살이지? 네가 8살, 9살 될 때까지 이거 한 장이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와! 근데 할아버지는 그런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네? 그래서 제가 봉투를 꺼내서 보여줬어. 그럼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는 얼마나 자기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네? 한 달에 한 번. 자, 그럼 4년을 합시다, 그랬죠? 한 장으로 4년. 한 장으로 4년이면, 3,000불이면, 30 곱하기 30 하면 뭐예요? 4년 곱하기 30? 120년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애가 막 놀래가지고, 우와, 할아버지는 대단하다, 이거야. 자기 한 평생 먹고도 남을 아이스크림 돈을 탁 여기 가지고. 그랬더니 이 자식 뭐라 그러죠? 할아버지는 재벌이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그래, 내 손자야, 자스틴. 할아버지는 망군의 재벌이야. 그래서 와, 그래서 내가 네 차도 사줄 거고 다 사줄 수 있어. 와, 그럼 너무너무 놀랬어. 와, 할아버지가 이런 부자인 줄은 처음 알았대. 걱정 마.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재벌이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자기는 짱이래 오늘. 그래서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연방 뭐요? 할아버지 땡큐 땡큐를 연발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말만 땡큐라고 하지 말고 손자가 할아버지도 한 입 먹어볼래? 하면 이 할아버지도 진짜 짱일 것 같아. 응. 간만 기다려도 땡큐밖에 없고 할아버지 한 입 먹어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야,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 먹어볼까? 그랬더니 아, 할아버지 미안하대. 오늘은 안 되겠대. 내가 이 석 달 만에 먹는 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나눠주냐 이거야. 그래, 할아버지 I'm so sorry. 미안하다. 오늘은 참아달래. 그래서 이 이쁜 자격이 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저스틴, 너는 오늘 짱이지? 행복하지?
왜?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 줬으니까. 그리고 너는 뭐예요? 받았어. 할아버지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받아 얻어서 먹으니까. 그래서 받는 것도 짱이고 주는 것도 짱이야. 할아버지도 참 행복해. 왜? 너한테 사 줬으니까. 너는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는 받는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할아버지는 주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런데, 자스틴, 네가 만약 할아버지한테 한 입이라도 먹어보라고 준다면, 너도 뭐요?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도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주면 우리는 행복을 한 개씩만 갖고 있지만, 네가 만약 나한테 한입 먹으라고 준다면 우리는 행복이 두 개씩이 돼. 어떠냐? 그러니까 얘가 막 입장 굉장히 곤란하게. 그 할아버지 말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할아버지 말은 맞는데 오늘은 안 된대요. 석 달 만에 한번 먹는데 이게 이걸 어떻게 하냐. 오늘은 자기가 할아버지 한입 줘도 자기는 안 행복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번 시험해봐. 한입 줘보고, 한입 줘보고, 근데 할아버지가 네가 한입 줘도 많이 안 먹을게. 조금만 먹을게. 한입 줘보고, 네가 그 주는 게 행복하지 않고 그냥 억울하다고 느끼면 네가 손해 보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한개살 돈을 뭐예요? 줄게. 물어줄게. 그럼 되잖아. 그럼 네가 손해 볼거 없잖아. 그랬더니 그말 맞아요, 맞아요. 손해 볼거 하나도 없어. 그런 이제 딱 생각하더니. 할아버지, 진짜로 조금만 먹으래. 그래서 제가 이빨로 먹었다니까. 먹고 제가, 와, 맛있다.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너 기쁘구나. 기뻐, 할아버지! 그러더니 이 자식이 어떡한 줄 알아요? 할아버지, 한번더 먹어도 돼. 왜? 기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우리 손자, 내미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와,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아까워서 죽기 싫은데도,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크게 주고 싶었어. 왜? 주니까 좋아. 그래서, 그두 번째 온전한 십일조를 받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야,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뱃속에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왜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십일조를 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십일조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야. 그건 나의 뭐요? 행위에 불과해.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위선적으로 행한 행동에 불과해. 그러니까 십일조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지금. 십일조 내면서 유전자 꺼져, 켜져. 꺼지면 그거는 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너 지금 십일조 내는데 유전자가 꺼지네. 그럼 하나님 괴로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무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랑의 관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것도, 그거 먹으면 뭐요? 하나님 혼내신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막 손자한테 막 아이스크림 막 얼마든지 사주고 싶은 그런. 그니까 왜? 할아버지한테 한 입 주고도 기쁘더라. 그렇죠. 그때 제가 이 아이스크림 손자로부터 얻어 먹으려고 무슨 말까지 한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사실 배고파.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집에 뭐예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 코미디지. 아름다운 코미디. 사랑의 코미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내고 십일조 내는 것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 십일조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의무적으로 내고 진짜 기쁘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내볼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끈끈한 관계는 십일조 때문에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기 싫은데 그냥 내라 그러고, 이 교회 다니니까 이게 지출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괜히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지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십일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기 싫을 때 내면 하나님, 이번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10%를 다 내면 이번에 살림이 좀 힘들 것 같아서 5%만 냅니다. 이것도 사실 기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따지겠어요. 그래도 네가 솔직하게 심정을 나한테
얘기하니까 난 너무 좋다. 그래서 진짜 기뻐서 내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면서 내는 내가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도 빨리 21조 내는 것이 진짜 기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느 날인가 빠른 시일 내에 진짜 기쁜 11조를 내는 것이 기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이 세상에서는 의무감으로 하기 싫어도 더 많이 하는 것을 뭐예요? 찬양하죠. 칭찬하죠. 그런 것을 행위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 싫은데 지금.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자식, 그래. 11조 얼마 내나 한번 보자. 이거밖에 안 돼. 아, 세금 떼고 내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의무감으로 내고 나면, 무슨 유익이 또 있어. 왜? 교회에서는 뭐예요? 와, 저 장로님이 11조 제일 많이 냈어. 그러면 기뻐서 내지는 않았지만 제일 많이 낸 장로님 그럼 뭐예요? 교회에서 폼 목에 힘줄 수 있잖아.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내는 것이 아직도 기쁘지 않더라도, 않으면 하나님한테 안는다. 제가 당분간은 좀 11조 내는 거 좀 쉬겠다. 하나님, 예, 그래도 사랑하시죠?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왜? 하나님은 나를 내든 안 내든 어쨌든 뭐예요? 사랑하니까. 나도 정말 진심으로 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사실 이만큼 내면 버거운데, 어느 장로는, 11조를, 400만 원을 냈는데, 그래서 저 장로가 탑이야.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뭐예요? 20만 원을 억지로 더 내가지고 내가 탑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를 11조를 냈다. 제일 많이 냈다.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것은 탑을 하겠다는 탐욕이지. 오히려 죄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11조가 홀가분해졌어요?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면 내가 아직도 11조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내가 그래도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하나님, 네. 안 내면 내가 복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11조,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11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예,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까봐 이 11조 얘기를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진다느니 이렇게 참 우스개로 이렇게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코미디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럽게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 지금부터 나의 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하나님이라야 우리는 끝까지 동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11조라는 짐을 지고 이거 좀 안 낼 수 없냐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11조를 의무감으로 내면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11조를 내느냐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11조에 대하여 부드럽게 정말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도 켜집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